버스를 만드신 분을 잠깐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전면부를 한번 열었습니다. 전면부가 많이 바뀌었죠. 예. 이 프론트 판넬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돼? 프론트 판넬이 그전에는 이렇게 열렸잖아요. 제가 좀 그때 알기로는. 현대차는 예. 이제 예.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열리게.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6절 힌지를 사용해서 개방감이 좋게끔 해주셨고 가스지 6절 힌지하고 가스리프트 가스리프트가 들어갔죠. 사용해서 들 때 힘을 좀 덜 받게 네네.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앞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여기 이제 전방 추돌 방지 센서인 것 같은데요. 네. 앞쪽에 이렇게 있네요. FCA가 네. 이렇게 있고 아 여기 거울 같은 게 센서인가요? 네. 요게 부분이 센서. 센서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가 이제 되게 이렇게 열리고 아, 네. 좌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좌석식으로 되어 있군요. 간편하게 열고 닫았고 교체도 편하고 교체도 편하고요. 이렇게 이제 프론트 판넬을 이렇게 상방향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비성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여기 이제 에어필터인데 에어필터가 딱 보이네요. 에어필터를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아.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FCA 정비, 그다음 스피어 타이어 교체. 그다음 이제 헤드램프를 수리할 때 아무래도 예예. 이렇게 열리니까 몸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비한다든지 아. 좀 더 기존에 됐던 것보다는 좀 기존 차보다는 훨씬 많이 그렇죠. 개선됐죠. 스마트키인가요? 네, 스마트키입니다. 드디어 스마트키가 들어갔군요. 네, 아. 조금 작죠. 네, 아. 차에 비하면 좀 작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뭐라 그러죠? 이게 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정비하는 이것도 정비 구간이기 때문에 인스펙션 플랩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어요. 아, 여기 문 레버를 당겨서 여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키로 열고 이런 식으로 열리는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상방향으로 열리는 타입이어서 네. 정비하기가 아무래도 허리를 구부리고 그렇죠. 정비사들이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불만을 많이 호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좌우방향 좌우방향으로 네, 좌우방향. 그전에 그럼 상방향이면 이렇게 열렸습니까? 네. 위로? 그러다 보면 아.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정비해야 되는 부분 아 이제 옆으로 열리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워셔액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 그리스 오토그리스 아닌가요? 오토그리스인데 네. 기존에는 이제 엔진룸 후방에 이제 엔진룸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용해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해서 불만으로 네. 올라오고 있었는데 열 때문에 그럴 수 네. 있죠. 엔진 열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불만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앞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채우기도 하고 중화기도 하고 교체하는 걸 쉽게 할 수 있고요. 에어컨도 여기 앞쪽에 있어서 정비 네, 중요하겠네요. 에어컨입니다. 네. 에어컨도 여기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비도 좀 편해졌고 요거는 이제 그 사이드 글라스, 운전석 네네. 글라스인데 운전석 글라스가 이제 가장 정비 이렇게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복층 유리를 네. 사용을 했잖아요. 접합유리, 이중접합유리 이중접합유리를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창의 길이도 좀 높이도 좀 높아진 그렇죠. 것 같고 높이가 높아지고 개방감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가다 복류를 이루면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는데 저 윗부분이요, 그죠? 네. 윗부분이 말려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일자형으로 지금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박스형인데요. 딱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만드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했는데 막 이거 안 맞고 아무래도 전자 부분이 전자 부분 예, 지금 뭐 DAW, SCC 여러 전자 기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드라이버 아이즈라고 하죠. 네, 드라이버 아이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을 전자적으로 문제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마지막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렇군요. 핸들에 햅틱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네. 승용차 햅틱 정도의 떨림인가요? 아니면 버스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토크를 주나요? 강도는 뭐 비슷할 겁니다. 아, 그래도 비슷하군요. 그래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나요? 아니, 그래도? 네, 그럼 이 정도까지 오죠. 그런 안전 시스템이 또 많이 들어가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건 신형 슈퍼 프리미엄 그랜버드 버스의 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물론 뭐 공력 성능, 뭐 공기 저항 개수도 많이 줄이셨다고 하지만 네. 저는 그런 안전 쪽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저 승객 입장에서는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비상탈출구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네. 디자인적으로 좀 많이 이상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뭐 데칼이 들어가고 뉴 부자관과 네. 데칼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티가 안 나요. 네. 다행히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됐죠. 네. 네. 뭐 물론 이 문을 쓰면 안 되겠죠. 폐차하기 전까지. 그렇죠. 평상시에는 이제 쓸 수 없게끔 돼 있고요. 네네. 이제 사고시에 바깥에서 열 때는 요걸 깨고 아 그럼 막 깨고 레버를 제끼고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비상시 안에서 이제 승객이 비상시에
이제 루프가 막혔을 때는 사이드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도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챙기고 열어서 손쉽게 탈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구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은요, 우리나라의 버스 박사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버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뒤쪽 디자인을 보시면은요, 정말 저 리어 스포일러가 공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도를 좀 준 그런 티도 좀 나고, 뒤쪽 디자인이 그저 그랜버드 버스에 비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이제 방열구가 이게 기존에는 이제 빗물이 유입되는 구조여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네. 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네. 방열구가 비가 안 들어치는 구조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식 문제나 이런 거를 좀 더 해결하려고 했고요. 네네. 아 뒤쪽에 리어 램프 창 부가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인 디자인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고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그랜버드에도 못 보던 이런 버튼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운전자가 스마트키로 이제 잠금 장치를 하고 가면 그다음은 열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비상시에 이제 비상시에 이제 제끼면서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응급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버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도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그 문에 진짜 센서가 있나요? 아, 앞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에 지금 센서, 터치 센서들이 다 그랜버드에는 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꼈어요. 아, 뒤로 밀리네요. 네, 공력형 미러가 들어가고 전면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많이 주안점을 뒀나요? 개발하시면서. 그럼요. 여기 공력 개선을 위해서 이게 루프의 그 스포일러 부분도 이렇게 공력형으로 이렇게 공유를 많이 적용했고 거기에와 연관해서 사이드 미러도 이제 전면부 윈싱글라스도 스포일러와 동일하게 공유를 유지하면서 공력 개선을 하는 에어로다미아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바로 차이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2세대 그랜버드가 저렇게 있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아 그랜버드 슈퍼 프리미엄 버스 31인승 우등 버스 1호차를 탔습니다. 형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탔어. 공도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버스를 만드신 분. 여기는 버스를 판매하시는 분. 그랜버드 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12.5m란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야, 이거 버스 너무 길어. 이런 생각들 안 하셨어요? 주변에 분들 예. 그 거부 반응도 있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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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타 보고 네. 진가를 발휘한 거죠. 승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편안하게 네. 모시기 위한 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편안합니다. 네. 지금 차가 엄청 좋은데요? 아 이거 뭐 거의 뭐 환상적이고 실내에 딱 처음 탔을 때 느낌이 방아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방아하다. 네, 네. 방아하다. 그렇죠. 그전 버스보다 답답함이 없다. 네. 그리고 창문이 정말 커졌다. 위아래 높이가 네. 맞습니까? 제가 본 게? 맞죠. 여기 지금 좌우가 넓어진 거 그다음에 그 상방향으로 80mm 그리고 네네. 좌우 방향으로 120mm 각각 네. 60mm가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어깨가 부딪힌 일어설 때 어깨가 부딪힌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좀 적어지게 돼서 그냥 편하게 키 큰 사람도 그냥 자리에서 선반 부딪힘 없이 이렇게 일어나서 복도 쪽으로 나와 걸어 나올 네네. 수 있는 편안한 그렇죠.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키 큰 사람들을 그냥 네, 네. 키 큰 사람들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전 그랜버드 한참 낮던데 80mm가 높아졌습니다. 그전 그랜버드 버스 대비 그죠? 네. 그리고 양쪽 끝은 60mm씩 넓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동급 최고 그 실내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동급 최고 실내고 가져갔나요? 네 그럼요. 최장에서 이제 네. 동급 최고 실내를 가져갔군요. 네.
체장은 뭐 동등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 되고. 네. 네. 이제 실내고를 저희가 이제 전장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실내고마저라도 가져가자. 실내고마저라도 가져가자. 네. 아, 그럼 실내고를 높이기 위해서 뭐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더 판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루프를 좀 높인 겁니다. 루프를 좀 높이고. 네, 루프를 높이고. 실제로는 그 스포일러 부분을 좀 낮추면서 낮추고 예, 실내고를 높이는 예, 실내고를 높이면서 전체적인 그 차고 높이는 예, 뭐 거의 동등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시트의 감성이라든가 지금 요 버스는 아니지만 그 우리 45인승이나 44인승 버스 있잖아요. 네. 시트가 상당히 좀 푹신푹신해졌다라는 얘기를 네. 저는 대략 좀 그거 안고 네. 싶었는데 네. 요즘에 주로 이렇게 다 우등을 뽑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지금 이제 프리미엄 유로 시트라고 하는 새로 시트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슬라브 폼 두께가 5mm에서 이제 20mm, 2cm나 이렇게 두꺼운 실제로는 박음질이 이렇게 보면 시트에 박음질이 있는데 박음질이 어려울 정도의 두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그 폭신폭신하 근데 폭신폭신하되 너무 꺼지지 않게 아. 착자감 있게 이렇게 착자감을 높여서 개발을 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타차종하고는 타 경쟁차하고는 편의하게 네네. 좀 차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 헤드 부분이 뒤통수가 닿는 헤드 부분을 소프트 폼으로 적용해서 훨씬 부드럽게 마치 쿠션에 그 집안에 실내에서 쿠션에 베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승객 인포메이션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30.8도는 외부 온도겠죠? 실내 그렇죠. 온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외부 온도죠. 그 가운데 시계 있고요. 네. 그 옆에 초록색 불은 저게 뭔가요? 아 저게 이번에 새로 적용한 그 고급 버스에서 최초로 적용한 그 공기청정기. 저희는 전기 집진식으로 이제 기존 필터 방식이 아니라 네네. 시내버스에는 필터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필터 방식은 자주 교체하는 불편함이나 그 비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 필터가 들어가네요. 네, 아까 여기 보니까 선반 위에 양쪽에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네, 양쪽에 네.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군요. 그러면 쪽에 처음 타면 깜빡깜빡 이렇게 고객 승객들에게 네네.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고요. 네. 주행 중에는 저렇게 초록색으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앞에 큰 모니터는 나와서 가는 거군요. 기아에서 빌려서 주진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저 그거 포함인 줄 알았더니 그죠? 아닙니다. 나와서 지금 뭐 40인치 또 52인치까지 달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뭐 영화관이죠 뭐. 네. 예. 영화 보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승무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버스 운전만.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렇게 신형 버스를, 최첨단의 버스를 한번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똑같은 실크를 탔는데, 네. 그 차하고 이 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예. 이 차 뭐 쿠션서부터 운전 방향 감각서부터 완전 승용 감각입니다. 그 전차 혹시 오토였나요? 수동이었나요? 오토였습니다. 아, 그 전차도 오토를 타셨군요. 네. 오토인데 그 전차는 보톤식이고 네네. 요 차는 요거 무슨 식이라 하려나 요거를? 컬럼식. 네, 컬럼식. 컬럼식. 네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40마력의 네, 그랜버드 버스입니다. 네네. 일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동 변속기 느낌 어떠세요?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까? 네, 일단 힘이 좋고 네. 스타트가 빠르고 빠르고 네. 이번 신형 그랜버드 버스 뭐가 가장 처음에 봤을 때 놀랐던가요?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외관 디자인과 네. 운전석이 완전 항공식이라 네. 그 앉아 있는 자세가 네. 그 좀 워낙 이 저 편합니다. 편하십니까? 네, 먼저 차 부산 가도 괜찮으시겠습니다. 네, 이 불편함이 없어요. 네. 먼저 차를 운전석에 앉으면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이 신형차는 앉아보니까 완전 승용차 스타일이라 확 트여가지고 네. 완벽하게 전방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각지대가 네. 먼저 차보다는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핸들에서 진동이 옵니다. 네. 이런 기능 느껴보셨나요? 아, 지금 핸드폰 꺼내드실 뻔했죠. 핸드폰 전화 오신 줄 알았죠. 처음 느껴봅니다. 핸들의 느낌이 오죠. 네네. 진동 느낌이요. 네네. 차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버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경보음으로도 알려주지만 이제는 핸들의 핸들링 패팅 그러니까 진동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니었으면 야 이 차 이거 못 쓰겠어 이거 야 핸들이 떨려 막 이런 또 기아 자동차 전화하실 뻔하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보면 이렇게 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달리면서도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또 10.25인치 디스플레이와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는 7인치 디스플레이가 저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클러스터를 볼 수 있고 저희 일단 승무원분들이 예. 그 차 선호도가 1위가 기아차입니다. 아 현대 유니버스 아니고요? 네 일단 운전자 공간이나 이런 어떤 편의성 네. 차의 어떤 안락함이 저희 승무원분들이 기아차를 되게 선호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아차를 주로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광버스다 보니까요 물론 승무원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승객이 더 원하는 버스도 그랜버드인 것 같으세요? 사장님 네, 보시기에는 실내 공간도 넓고 아, 아기자기한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노링이나 네. 흔들림 이런 거에서 탑승자 만족도가 좀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예,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획기적이고 네. 안에 실내도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돈이 아깝지 않다. 아깝다. 얼마 주셨습니까, 네. 대장님? 한 2억 4천. 2억 4천이요? 네. 근데 버스는 또 나오면 또 거기다 또 뭐 또 더 좀 이렇게 좀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죠. 나와서도요. 출고하고 나서도요. 한 2,500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렇군요. 그럼 버스 한 대 거의 한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것저것 그쵸, 다 하면은요. 예, 예. 실내를 한번 타봤습니다. 아 정말 광활하군요. 그전 버스보다 조금 더 넓고 좀 탁 트인 느낌을 저는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그럼 확실한 게 전에 이제 실크로드는 네. 약간 아르진 타입이었죠. 양쪽이 약간 네. 비행기처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표현대로면 이제 깡통형 박스형이라고 할까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문이 넓어짐으로써 탑승객들이 이제 이 복도를 걸어갈 때도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죠. 네. 예. 수치상으로는 그 기존 그랜버드보다 80mm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네. 이런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그전 그랜버드에도 있었나요? 없었죠. 아, 없었죠? 네, 그러니까 CO2 자동 환풍 장치는 있었죠. 아, 네. 네. 역시 반 전문가시군요. 근데 이런 그냥 기본으로 달려 나오지 않고 옵션이잖아요. 270만 원. 이거 다듬 안 보이는데 그렇죠. 모르시는데 굳이 이런 옵션을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장님? 이제 보통 이제 탑승객들 저희가 이제 약간 한 시간 이상에 이제 탑승하시는데 네. 뭐 새 차이고 요새 이제 뭐 미세먼지 막 이래서 네네.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탑승객들의 어떤 안전이나 예예. 고급진 버스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야.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컬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전에 여기 기아가 있었으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불편하시고 했는데 공간도 넓어졌네요. 네. 많이 넓어졌고 이제 승무원분들이 네. 이제 운전할 때 이제 클러치를 이제 안 밟으니까 그렇죠. 예, 운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안전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 저희가 오토를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옵션이죠? 당연히 옵션이죠. 그리고 승객들도요 오토차를 타면요 쿨렁쿨렁거림이 좀 적어서 더 네. 안락한 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예전에 네.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내버스 타면 손잡이 잡고 기아 변속할 때마다 야 변속 들어간다 꽉 잡아라 네. 뭐 그랬던 기억 혹시 없으세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언덕이나 있어서 미끄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쾌적하게 기아 변속이 되니까 네네. 거의 뭐 임직원분들은 저희 뭐 탑승객들 이제 주무시죠. 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떤 승무원분이 서로 타실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이 버스 운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어떤 순으로 가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거. 고참 순위 일단 되고요.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가 점수를 매기는데 아. 거기서 점수가 이제 좀 잘 나오신 분들이 우선 배정이 되죠. 운전석 두세 번째요? 운전석 두세 번째면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그렇죠, 예. 여기 가장 안락한 자리인가요, 사장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요? 네. 아 그럼 이 자리가 약간 로얄 좌석이다. 그렇죠. 예. 젊은 친구들 무조건 뒤로 가잖아요. 엔진 소음이 크잖아요. 아 엔진 소음이. 시트는 어떤가 같으세요? 저번 그랜버드 버스보다. 저희가 이게 지금 3점식 안전벨트가 들어가서 3점식 이제 들어갔군요. 2점식하고 약간 틀린 겁니다. 아 그전에는 우중에도 2점식이었나요? 2점식이었죠. 이것도 다 옵션이니까. 아 이거 3점식도 옵션인가? 네. 와 사장님 3점식 옵션을 다 넣으셨네요. 지금 네. 보시면 여러분들 3점식 D가 이렇게 다 있어요. 오, 전좌석에 다 3점식이군요. 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저희 전세버스 업체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네. 얼른 이 코로나가 잘 좀 마무리돼서 저희가 고속도로나 유원지에서 전세버스를 옛날 마냥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세버스 업체 대표님도 힘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힘내셔서 이 위험한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호차 그랜버드 버스를 전달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훑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음에 기아 쪽에 버스를 받아서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한번 핸들도 한번 잡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4세대 카니발보다 3세대 그랜버드 버스가 더 좋다. 형은 이 버스가 갖고 싶어. 기아 그랜버드 실크로드 한 대 가져서 여기를 캠핑카로 꾸미고 싶네요.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